환기 타이밍을 딱 알려줘요. 경고등이 딱 들어옵니다. 창문 여세요? 공기 중에 가스를 막 제거하는데 10m 이상까지 해요.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의학의 역사. 아, 돌아왔군요. 제가 사실 기다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공기청정기 광고가 안 들어오나 기다리고 있었거든. 들어왔나요? 대본 만들어왔는데 들어왔어요. 아, 들어왔습니다. 뭐죠? 다이슨 비겐 콰이엇 포름알데히드 공기청정기. 어허. 다룰 컨텐츠는 환경오염, 그러니까 공기오염. 공기오염. 공기오염인데 사실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지금은 뭐 공기청정기가 필수과정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빠지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이 있는데. 다이슨 또 영국 건데? 다이슨이 창립자가 영국분이에요. 그래서 왜 다이슨에서 공기청정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이라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됐을까? 산업혁명 이후일 것 같은데. 목재, 석탄 이런 거 떼고 했을 테니까 그래도 조금 더 빠르지 않았을까? 여기 산업혁명, 여기는 이제 목재. 근데 사실은 되게 오래됐어요. 엄청 오래됐습니다. 최근에 캐나다에서 산불 났죠. 어마어마하게 탔잖아. 맞아. 호주에서도 그러네. 산불 크게 났죠. 그러네. 근데 그것도 사실 대기 오염이야. 맞아. 화산도 터지면 화산 폭발도 맞아. 대기 오염이에요. 맞아. 폼페이를 저랑 우창 선생님이 같이 갔었거든요. 그냥 도시가 없어져. 그렇게. 그리고 화산세 날아가면 이게 뭐 얼마나 되겠어. 크레타 그쵸. 같은 경우는 아예 문명 하나가 망하고 그렇죠. 화산 폭발로 살 수가 없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지구의 수명과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걸 제외하고 인위적인 대기 오염은 인류와 함께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 사람이 불을 내고 사람이 불을 피우는 순간부터 대기 오염은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사실 선사시대 때 불 피우면은 뭐 얼마나 되겠어. 대기 오염까지는 아니지. 그치, 하지만 그치. 실내 공기로 옮겨오면 어떨까? 동물 같은 데서 그냥 얘네가 장작 태워놓고 하면 죽겠는데? 불을 언제 써? 추울 때. 겨울, 밤. 그러니까 추울 때 추위를 몰아내기 위해서 혹은 동물을 쫓아내기 위해서 불을 어디서 피우죠? 동굴이나 음마. 풍기가 안 돼. 아, 그러네. 그거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었을 것 없죠, 같은데. 없죠. 그래서 이게 조사를 해보면은 그 선사시대 동굴에 층이 있어요, 벽에. 검댕으로 이루어진 층이 있어요. 아. 거기서 계속 불을 피우니까 그 재가 붙어가지고 층을 이룬 거야. 그만큼 걔네 다 마셨을 텐데. 그걸 계속 마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가보면 이집트 사실 비슷하거든요. 이집트. 이집트는 미라가 있잖아요. 미라를 조사해보면은 보통 진폐증이 있습니다. 아, 폐에. 폐에 나무나 뭐 이런 걸 태운 가루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실내에서 계속 하니까. 이때! 다이슨 비겐 콰이엇 포름알데히드 공기청정기가 있었으면 어때? 더 살았겠네. 어때? 이게 기존의 유해 물질도 잘 제거하지만 이번에 특장점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CO2 센서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를 얘가 감지해가지고 환기 타이밍을 딱 알려줘요. 경고등이 딱 들어옵니다. 창문 여세요? 1500ppm이 넘어가면은 이렇게 딱 빨간 등이 딱 켜져요. 이산화탄소는 진짜 많으면 막 졸립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유해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헤파 13등급 필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미세먼지부터 초미세먼지까지 싹 다 제거합니다. 0.1 마이크론만큼 작은 입자들도 99.95%를 제거한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오래 살았을 테지만 뭐 공기청정기가 없지. 근데 이집트만 해도 도시가 계속해서 형성이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집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거기서 뭐 나무 떼우고 해봤자 대기오염은 문제가 안 돼. 맞네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 살면은 이제 비로소 공기오염이 시작됩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도시가 커요. 아테네만 해도 전성기 시절에 한 20만 명 정도 됐고 로마 시대 때 로마는 전성기 때 100만 명이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음식이나 온도 유지를 위해서 뭔가를 계속 태웠을 거 아니에요? 불을 그치? 태우잖아. 근데 그것만 하나? 이 당시 도시에는 산업이 있어. 대장간도 있고 도자기도 굽고 검은 연기가 그냥 막 계속 치솟는 거야. 연기에 대한 그런 자각이 진짜 1도 없었겠네. 근데 로마 시대 기록에 토라티우스라는 분이 쓴 걸 보면은 로마의 아름다운 유산인 사원, 신전 또는 조각상 등이 검댕에 의해서 망가지고 있다. 그렇게 될 정도로 심했고 저명한 철학자인 루키우스는 자기 친구한테 편지를 쓰는데 대기오염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진다. 계속 기침이 나오고 너무 힘들다. 게다가 그때 납의 역사에서도 다뤘는데 로마는 납을 계속 사용하잖아. 그러니까 대기 중에 중금속도 계속 있는 거야. 건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계속 염증이 있으면 이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렇지. 그치, 그치. 그런 게 생겨. 이런 게 생기거든요, 사실. 이게 사실 이게 되게 무서운 병이거든. 당시에 사망한 사람들의 폐를 보면은 그런 뭐 기관 작장증이나 혹은 뭐 그런 광산 지역 주변에는 결핵 환자가 더 많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도 그렇게 퍼졌나 보네. 그러니까 폐가 기본적으로 안 좋으니까. 다이슨 비겐 콰이엇 포름알데히드 공기 청정기가 있었으면 어땠겠어? 결핵 환자가 더 적겠네. 사실 밖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안에 들어오면은 쾌적하지.
적어도 집 안에서는. 게다가 이번에 또 새롭게 탑재했습니다. K 탄소 필터가 있어. 공기 중에 가스를 막 제거하는데 이산화질소 같은 것들을 기존의 다이슨 필터보다 3배 더 많이 제거합니다. 우와. 통일 시간 내 어마어마해요 이게. 하여튼 이런 이제 공기 오염이 로마 시대를 지나면 좋아지나? 중세가 왔습니다. 중세 먹고 살기 힘들어. 최악입니다. 더 안 좋아져.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 계속 나무뗄감을 썼잖아. 맞아. 그래서 산업혁명 때 석탄을 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요. 당연한 상식이잖아. 석탄은 약간 증기기관 이렇게 되잖아요. 그 문명 같은 거 게임에도 약간 석탄 나중에 너 나중에 사용하잖아. 나중에 나와요. 근데 아닙니다. 영국은 동북부의 한쪽은 그냥 길 가다 보면은 석탄이 있대. 태우면은 나무보다 훨씬 강력하고 오래가는 열이 나는 거야. 원래 썼구나. 원래 그냥 중세 초반부터 제 집에서 3, 4세기부터 그냥 석탄을 썼대요. 나무뗄감 대신에 동북부 해안에서는. 하여튼 그래서 동북부 해안에서는 그렇다는 걸 알고 있는데 주변으로는 막 건지진 않았어. 왜냐면 석탄을 태워봤더니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은데 냄새가 훨씬 맥해. 뭔가 진짜 느낌이 오잖아. 이게 황이 타니까 검댕도 훨씬 까맣게지고 연기도 너무 새까매가지고 아 이거는 좀 그래. 그러다가 이제 런던이 점점 커지고 교류를 많이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나무 뗄감이 안 그래도 사람이 많아지고 계속 사서 써야 되니까 뗄감 가격은 계속 올라가. 근데 동북부에 한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거기서는 석탄을 아무 도구 없이 그냥 길 가다가 주워가지고 집에서 태운대. 너무 싼 거야 이게. 이걸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해요. 드디어 런던에서도 같은 부피에서 이게 너무 사용하기가 좋으니까 가난한 사람들끼리 계속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용량이 꽤 많아져. 근데 런던은 원래 안개가 잘 낍니다. 그래서 13세기부터 런던은 스모그가 있었어요. 엄청 오래된 일입니다. 스모그가 있었던 게. 이게 이제 막 냄새도 심하지, 시야도 가리지, 기침도 나지 하니까 짜증이 너무 나지 사람들이. 근데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걸 쓰고 있으니까 짜증이 나도 참아야 되는데 누가 화가 나겠어? 안 쓰는 나무 쓰는 안 쓰는 사람들, 귀족들이랑 이제 성직자들이 야 런던 이거 못 살겠다 나한테 가서 너무 힘듭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에드워드 1세인데 엄청 유명한 왕입니다. 우리 나이 또래는 다 아는 영화인데 멜 깁슨의 브레이브하트 이럴 줄 알았어. 브레이브하트 보셨죠? 프리덤 하고 죽잖아요. 그때 스코틀랜드가 이제 저항하고 잉글랜드에서 쳐들어가 거잖아. 맞아, 맞아. 당시 잉글랜드 왕이 에드워드 1세입니다. 나쁘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말해서 나쁘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그 영화를 진짜 싫어해요. 왜냐면 에드워드 1세는 영국 역사에선 굉장히 명군이고 성군인데 너무 나쁘게 그려놔가지고 별로 안 좋아한대. 법도 많이 만들었대요. 이 사람이 이제 법을 만듭니다. 석탄 연소 금지법을 만들어요. 이제 런던에서 석탄 태우지 마.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에드워드 1세의 어머니가 나 런던 공기 안 좋아서 못 살겠다 그러고 시골로 이사를 가서 조수 살아요. 궁에서 안 살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도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니까 화가 나겠지? 지금 같았으면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 다이슨, 비겐카이엇, 폴발데이드 공기청정기 집에 딱 놓으시면 런던에 있지, 왕궁에. 왕궁에 있지. 왜냐면 이게 넓어도 10m 이상까지 해요, 혼자서. 왕이면 여러 대 둘 수 있잖아. 여러 대 둘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연회장에도 하나면 돼. 조용하거든, 그래도. 비겐카이엇. 그때는 그게 없어서 이사 가셨는데. 없잖아. 그 왕이 이제 공표를 합니다. 야, 니네 이제 안 돼. 못 써. 근데 목구멍에 포도청이잖아, 예나 지금이나. 빈민들은 계속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을 바꿉니다. 두 번 걸리면 니네 그 허로 부숴버릴 거야. 하루를? 하루 부숴버릴 거야. 너무 잔인하다. 약간 동네 형 같은 법이네. 근데 부숴도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걸리면 너네 죽어. 사형이야? 그랬는데 걸렸어요. 실제로 사형을 집행합니다. 근데도 근절이 안 돼. 너무 춥고 당시에 인구 구조가 이상해. 런던 인구가 한 4만 명 정도였는데 자유민이 2천 명밖에 안 돼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금도 내고 2천 명밖에 안 돼. 나머지 3만 8천 명은 빈민이야. 빈민. 농노예요, 농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어 죽나 사형당해 죽나 똑같아. 그러니까 계속 석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6세기에 위대한 여왕이 탄생하죠. 엘리자베스 1세.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영국이라고 하면은 유럽의 그냥 가난한 나라야. 그치. 프랑스 쪽에서 볼 때는 메인스트림은 아니라 그냥 좀 불쌍하게 사는 애야. 약간 좀 그런 애들이야. 근데 엘리자베스 때 이 사람이 너무 정치를 잘하니까 가장 강한 나라로 발돋움하게 되는데 1558년에 영왕이 되시고 1603년에 사망하시거든요. 50년 동안 런던의 인구가 7만 5천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어났어. 와, 3배가 늘어났네.
그리고 이제 1700년대가 되면 57만 명이 돼. 영국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런던에 사람들이 계속 늘어요. 나무 땔감을 이때까지는 그래도 귀족들은 썼었어요. 근데 이 땔감의 수요가 너무 늘어나니까 가격이 1540년부터 1640년 100년 사이에 8배가 올라가요. 나무 땔감이. 그러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석탄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결과 이제 1580년에 석탄을 한 1년에 만 톤 정도 썼대. 1680년에는 36만 톤으로 증가합니다. 너무 많이 쓰네. 근데 문제를 인식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존 이블린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래요. 저는 사실 이거 하면서 처음 봤는데 상소문을 올렸대. 공기오염이 너무 심하다. 간에 수급하는 그런 석탄 태우는 도자기 공장이나 이런 것들 런던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만들게 해야 된다. 지금 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러게요.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왕도 그럴싸한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가 그 런던의 그 명예혁명 있기 직전이거든요. 왕이랑 의회랑 힘싸움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왕이 예스 하면 여기는 노야. 무조건. 왕이 이 상소문을 미니까 여기서 노예예요. 어 싫은데? 안 할 건데? 어 얘 지금 왕권 강화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어 뭔가 수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반대해요. 사사건건 막. 그러던 와중에 또 상소를 올리고 나서 얼마 뒤에 1666년에 런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검색해보시면 진짜 대화재예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죽고 그러거든요. 존 이블린 자체도 유명해진 거는 이 런던 대화재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고 어떤 피해를 야기했는지를 써가지고 유명해져요. 이것 때문에 이 상소는 그냥 유야무야 사라져. 그리고 이제 명예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영국은 그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자체는 더 잘 살게 되니까 런던의 사람들은 계속 늘죠. 그러니까 이제 목재는 진짜 부족해. 석탄만 써야 돼. 그 상황에서 이제 프랑스가 이제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을 탄압을 해요. 이 사람들 중에 이제 영국으로 망명한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하는데 영국은 석탄을 엄청나게 쓰니까 이 사람들이 저거 근데 땔감 쓰듯이 쓰면 좀 아까운데? 뭔가 좀 다르게 쓸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석탄을 다르게 써보자. 좀 더 힘있게 써보자. 프랑스 이 잘 사는 나라에서 온 지식인들과 영국의 토박이들은 이제 석탄에 익숙하니까 이게 두 개가 시너지를 일으켜가지고 증기기관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석탄을 쓰고 한참 뒤에 그런 게 발달되게 된 거구나. 이게 이제 18세기 때의 일입니다. 증기가 나왔어요. 생산력이 엄청나게 올라갔어. 대영제국 식민지를 경영하면서 식민지에서 원자재 싹 사가지고 그치. 여기서 증기기관 돌려서 물건 만들어서 싹 팔아요. 너무 좋아. 미친 질주가 경제가 미쳤어. 근데 그 와중에 누가 아 근데 석탄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 하면 어떻게 돼? 매국노야. 그치. 지금 잘 되는 게 어쨌든 석탄과 증기기관의 힘인데 지금 너무 잘 되는데 나라가 그렇게 막 피터하고 사실 사람들이 죽는 게 나라가 번영하는 거라는 네. 계속 발전하는데 거기서 뭐 석탄 사용 이런 얘기하면 매국노예요. 매국노. 그러니까 이제 막을 수 없는 어떤 그냥 대세가 돼가지고 점점 막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850년부터 신기한 현상이 발생해요. 런던에서 그때부터는 스모그가 있으면은 주변에 이렇게 노란 띠가 생겨요. 이걸 런던 파티큘러라고 하는데 귀여운 별명이 있습니다. 완두콩 스프. 그 완두콩으로 스프를 만들면은 주변으로 이렇게 기름이 번져가지고 겉에가 이렇게 노래진대. 그래서 완두콩 스프라고 귀엽게 불렀는데 그게 이제 석탄을 타서 나온 황이 노랗게 보이는 거죠. 대기 중에 보이는 거죠. 대기 중에 보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엄청나게 심각한 스모그를 사실 대변하는 건데 당시 런던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대영제국의 수도 런던의 상징이다. 우리가 이렇게 번영하고 있다. 과학의 발전. 이건 과학의 발전이다. 어마어마한 우리가 성과를 이룬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상한 생각을 하네. 이게 얼마나 심각해지냐면은 1951년에 2차 세계대전 끝난 거예요. 1951년이요? 1951년 런던 공항에서 비행기가 내렸어요. 근데 스모그가 너무 짙어가지고 비행기를 터미널까지 못 가겠는 거야. 안 보여서. 안 보여서. 그래서 관제탑에 연락합니다. 이거 우리는 사고 날 것 같으니까 버스를 보내줘. 그래서 버스가 출발하는데 버스도 앞이 보여야 가지. 헐. 그래서 버스가 길을 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랑 버스가 행방불명이 됐어. 공항 내에서. 활주로 내에서. 그 영화 미스트 그거네. 아, 미스트예요. 여러 개 수색대가 나갔는데 실패해요. 비행기도 못 찾고 버스도 못 찾고 수색대들도 다 길을 잃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뭐야 우리나라 그 베트남으로 그 구하러 가는 알포인트. 알포인트. 버뮤다 삼각지대도 아니고. 근데 그랬으면은 경각심을 가질 만도 한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이듬해 1952년이 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런던의 그레이트 스모그. 이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1952년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 동안 발생한 현상인데 사실 이전에도 그레이트 스모그라고 할 만한 게 열몇 차례 있었어. 근데 그때까지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엄청나게 심각한 사태를 일으킬 때까지는 무시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의학의 발전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냄새가 나는 공기는 독기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병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세균을 발견하고 나서는 공기가 위험한 게 아니고 냄새가 위험한 게 아니고 세균이 위험한 거다. 저거는 단지 불쾌할 뿐이야. 이런 기조가 있으니까 대기오염에 대해서 별로 경각심이 없었던 거야. 오히려 더 떨어졌구나. 하여튼 이 4일 동안 가시거리가 1m가 안 됐대. 대낮에. 대낮에 1m 뒤에는 안 보여. 1m면은 여기서 진승이 안 보여. 그리고 이제 서쪽에 이제 항구가 있으니까 공장이 많았거든요. 서쪽 지대는 30cm. 그러니까 내가 서 있으면 내 발이 안 보여. 와, 이거 진짜 약간 진짜 그 대낮에.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심각한데 그때 다이슨 비겐카이어 포르말데이드 공기청정기 있었으면은 쉽지 않았을까? 10m까지는 정화할 수 있어. 바깥에서 어떻게 됐냐? 공식적으로 4,000명, 비공식적으로는 12,000명에 달하는 사람이 이 4일 동안 사망을 했어요. 비공식적으로 12,000명이라는 건 뭐냐면 4,000명은 정확히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거고 나머지 8,000명은 다른 병도 이송을 못 하잖아. 앰뷸런스고 뭐고 아무것도 움직이질 못하는데 그렇게 해서 더 사망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게 12,000명이고 이때 호흡기 질환 이 영향으로 알았다고 알려진 사람은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은 당시 런던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길게 보면 영향을 받았겠지. 그렇지. 왜냐면 이게 스모그라는 게 사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나 다 걸리거든. 다 걸릴 수 있으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게다가 이때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이렇게 막 태우면 단순히 그냥 공기가 안 좋은 게 아니고 포르말데이드나 중금속 같은 것도 퍼진단 말이에요. 진짜 엄청난 것들이 있었겠네 공기 중에. 그냥 발암 물질이 떠다니는 거야. 그 엄청난 고농도로. 내가 괜히 저걸 얘기한 게 아닐까요? 알데히드를 잘 제거하거든 포르말데이드를. 끔찍한 역사 때문에 이제 대기 오염에 대한 인식이 비로소 경각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영국에서 시작한 다이슨이 공기청정기의 진심일 수밖에 없는 거지. 제가 사실 이번에 받았거든요. 저는 받아서 써봤는데 되게 조용해. 이게 10으로 최대 풍속까지 올려도 조용해. 약간 사무실에서 써도 좋겠다. 들어올 때 아까 봤는데 저는 약간 스피커인 줄 알았어요. 나도 사실 스피커인 줄 알았어요. 예쁜 스피커 같은 느낌? 되게 약간 베이스 좋을 것 같은 느낌에 탐이 나네요. 약간. 잘 만들었더라고. 공기오염은 몰랐을 거예요. 저도 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석탄을 그때부터 태웠던 거. 그러니까 오래된 게 난 1900년대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공기오염이었네. 오늘도 이렇게 공기의 역사랑 함께 해봤는데 여러분도 다이슨, 비겐카이어, 포르말데이드와 함께 쉽고 확실한 공기질 관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면서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의학의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